네, 이 자리에 허영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 아침입니다. 그럼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성탄 인사해 주시죠. 예, 우리 먼저 우리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바라고 조용한 성탄절과 함께 우리 어려운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든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신 180만 경기도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이라 나눔의 성탄절이 됐으면 한다 예. 이런 말씀을 얘기하시네요. 이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일반인들 뭐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예. 많이 접해보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와 예.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연결시켜주고 예.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각각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센터에서는 시군센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98년에 창립이 되어서 2007년에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봉사단체 간의 신속한 정보 교환과 홍보, 교육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도 여러시고 지원하는 방법도 여러시고 지원하시는 기구도 여러실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공급과 봉사에 대한 공급, 봉사에 대한 수요를 이렇게 적절히 배분하고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컨트롤 예.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렇군요. 예. 이제 경기도는 31개 시군에도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각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업무 협력 극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아,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센터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경기도 센터와 수직 관계가 아닌 그런 수평적 관계에서 예. 업무를 지원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센터의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한 그 지원 체제를 구축을 해서 적극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예. 뭐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개 역할을 해서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배분해주고 예, 그런 역할이네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올 한 해도 이제 다 점으로 가는데 2012년 올 한 해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해온 주요 사업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앞쪽에서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다양한 그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자원봉사 만들기의 나눔터 사업을 비롯해서 예. 바쁜 현대인을 위한 신나는 경기도 자원봉사 사업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가족 만들기 사업과 예. 또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함께라서 더 좋은 세상 사업 등을 추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기존 해오는 사업 중에 사랑의 짓꽂히기 사업과 가족 봉사 활동을 강화를 하고 또한 대학생들 봉사 활동 활성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특히 금년 한 해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소년 체육대회에 예. 약 5천 명 이상의 봉사자분들이 감동적인 그런 봉사 활동을 펼쳐서 성공적인 대회를 그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 특히 어린이들에게 자원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쉽게 그 전달할 수 있는 어린이 자원봉사 만화책을 출간을 곧 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잠깐 말씀, 예. 신나는 경기도 자원봉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이 신난다는 얘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원봉사와 이 재미를 어떻게 접목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이 최선인데, 예.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 등 도시에서 바쁜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예, 예. 도시인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감에 자신의 시간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쁜 도시인들이 자기 시간이 날 때 그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형 주말 봉사 프로젝트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나는 경기도 자원봉사 프로젝트는 이 바쁜 현대인들이 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 일감, 기획부터 봉사자 모집,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운영 평가, 후속 조치까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프로젝트 리더들도 많이 양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봉사 활동 열심히 하고 이제 재밌게 해야 또 그 눈물도 나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예. 받는 봉사를 받는 분들도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 올해 이제 14회 경기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리게 있었죠. 예, 예. 어떻습니까? 이 올해 내용은 좀 행사 내용이 좀 별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그 매년 개최하는 그 자원봉사 행사로서 예, 예.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수 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서 봉사자 전체에 대해서 격려 차원의 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36개 도지사상, 30개 도의장상, 또 29개 이사장상 등 많은 팀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특히 10년간에 1만 시간 이상 봉사하신 11분께도 우수 봉사자 인증표를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0년간의 1만 시간이면은 하루에 예. 3시간씩 봉사활동을 10년간 계속 해야 하는 예. 굉장한 봉사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참, 이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3시간씩을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예. 이런 분들은 늙지도 않겠습니다. 아, 예. 그런 분들은 경기도에 많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허영호 이사장께서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나눌 많이 해서 아주 젊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허영호 이사장께서는 1979년도에 그 삼성전자에 입사하신 후에 현재는 지금 상공으로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원봉사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따로 있으십니까? 그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 예.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 시절에 농촌 봉사활동들을 많이 한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인연이 되어서 항상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그 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사 후에 회사에서도 이 사회공헌관련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임직원 봉사활동 단장을 제가 오랫동안 맡아왔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인연이 되어서 현재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를 맡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도 최근에 글로벌 초일류 기업들은 이런 사회공헌 또는 봉사활동들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중요한 활동이라고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경영의 한 축으로 이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 대기업에서도 자원봉사를 하는 또 이 봉사활동을 하는 이런 그 조그만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내에 그 봉사 동아리가 많은 그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바빠서 봉사활동을 못 가시는 그 임직원들은 개인의 그 급여에서 예. 매월 정기적으로 노력 봉사가 예, 아니라 그 후원금을 그 납부를 해서 대신 그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시는 예,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봉사 활동을 쭉 했으니까 이제 우리 허영호 선생님께서는 이 봉사가 몸에 배이셨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아, 평생을 봉사를 남을 위해서 이제 생활하시는 나눔의 문화를 실천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 봉사라는 거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자원봉사의 기본은 그 타인에 대한 즉 남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원봉사는 남을 돕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 예. 봉사자 스스로도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스스로 보람을 찾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저는 항상 자원봉사라는 것은 사랑하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활동이 예. 바로 그 자원봉사라고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는 예. 봉사, 더불어 살아가는 거다. 예. 이게 봉사다. 예,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참 실천하기는 아, 쉬운 예.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제 생활의 한 방편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하지만 아직도 자원봉사 하면은 아직도 좀 그 마음엔 다 있는데 이렇게 선뜻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게 자원봉사나 봉사 나눔 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예, 예. 이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잘할 것이라는 것도 일종의 글쎄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이제까지 제가 현장에서 예를 보면은 직장인 또는 육아로 바쁜 여성분들도 자원봉사 참여율이 의외로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자원봉사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의 대각적 특징을 보면은 자긍심과 시민의식으로서 책임의식이 대단히 높은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자원봉사는 희라 원어대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영예로운 활동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많은 이런 자원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원봉사 남을 위한 어떤 나눔의 문화는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력봉사도 있지만 예. 또 노력봉사 하기 싶은 분들은 자기 봉급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십실반해서 후원봉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이런 후원봉사, 경기도민들 관심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전 세계가 이 경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주변에서 생각하고 볼 때는 많은 자원봉사가 이 활동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특히 우리 한민족은 아시다시피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그렇죠. 두뇌와 향약의 정신을 바탕해서 어려울수록 우리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 과거 IMF 때 근무기 운동과 사상 유례 없는 태안 그 기름 유출 사고 그렇죠. 때도 예. 우리 국민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러한 모든 위기를 이제 지혜롭게 극복해서 기적을 일으킨 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민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우리 경기도의 180만 자원봉사자분들은 정말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려운 분들을 또 도와드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지금 가정입니다. 절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봉사활동에 소홀히 할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가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또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이 예.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 여유가 좀 적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허용 이사장께서도 말씀 들으면 항상 현장에만 계시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한 달이면은 아까 하루 세 시간씩 10년이면 만 시간이라 그러셨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하루에 얼마 동안이나 현장에 이렇게 주로 다니십니까? 한 달이면? 제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루에 갈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런 31개 시군 센터의 자원봉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계속 저희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자주 못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사랑의 집 꽂히기 이런 현장을 가서 직접 많은 활동을 해봤는데 막 그런 많은 느낌을 갖고 큰 감동을 갖고 저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감동이라 하셨는데 딱 감동 받았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좀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잠깐은 말씀을 드리면은 어느 한 시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 세입자 생활을 하고 계시는 꽂히기를 해당 시와 함께 했었는데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참 생활하기 불편한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예. 적은 어떤 비용으로 우리 전문직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그런 도배, 장판, 싱크대 개선, 또 화장실 개보수 이런 거를 해드리고 끝나는 무렵에 악수를 하는 순간에 그 어른께서 눈물을 흘릴 때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많은 눈물을 좀 돌아서서 흘렸는데 이런 자그마한 어떤 지원과 어떤 현장 실천이 마음 아파하는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의 자원봉사가 실질적인 자원봉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현장 자원봉사 활동을 저도
더 많이 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런 행복감은 예. 뭐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아. 것을 저도 느끼고 배웠습니다. 예. 예. 이 지금 우리 허영호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서도 나도 자원봉사를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이제 특히 성탄절처럼 오늘 같은 성탄절 또 연말 연시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자원봉사 어떻게 하면 손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우리 행안부 예예.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이 사이트를 활용하시면은 다양한 자원봉사 정보 검색은 물론 신청부터 실적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불편한 분들도 국분 없이 1365로 전화만 하시면은 상시한 안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경기도에서도 항상 그 상담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보면 요새 좀 그 주변에 보면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 단체들도 있고 예, 또 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또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런 예.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유대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예, 예. 국가 전체적인 그런 그 자원봉사 시스템을 예, 예.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진짜 단순하게 어떤 그 간단한 방법으로 예. 신청하고 또 참여하고 평가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가까운 저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가면은 예. 뭘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에 대해서 그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기능 제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은 예. 시군센터만 찾아가시면은 예. 충분한 그런 수요처와 예. 또 본인들이 갖고 맞는. 계신 재능이나 예. 이런 거를 그 함께 나눌 수가 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06년인가에 경기방송과 MOU를 체결하고 예. 지금까지 몇 년 사랑의 집수리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해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 경기방송 애청자분들의 그 문자 후원금으로 예. 이 도내에 이 취약계층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꽂혀드리는 그런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006년에 경기방송과의 MOU를 체결하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도내에 벌써 약 380가구에 이르는 그런 그 취약계층에 그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뭐 내년에도 이 사업에 계속 연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 도배 장판, 그 다음에 노후된 싱크대 교체, 또 화장실 개선 이런 실생활의 그 열악한 환경을 고쳐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는 이제는 그 도배나 장판, 싱크대 이런 열관리 부분 보일러라든지 이 전문 봉사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전문 봉사자분들도 많이 참여가 돼서 정말 적은 비용으로 큰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예. 바로 이 경기방송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 짓고치기 그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 한국전력과 삼성전자 이 기업들도 예. 그 후원으로 참여가 돼가지고 더 많은 그 우리 어려운 분들의 집을 고쳐드릴 수 있는 그런 그 룸이 예. 저 마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우리 경기방송의 도움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우리 경기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문자 후원금에 더 많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좀 더 많은 그런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 또 여기에 참여하는 마음 거기 뭐 이 드리는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만 그 마음만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많이 이제 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 자원봉사는 남에 대한 남을 배려하는 문화, 이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봉사 활동 수준이라 할까? 비교하기는 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각국의 그 나라의 그 자원봉사 수준을 예. 그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봉사의 그 수준은 그 상위 클래스에 올라와 그렇습니까?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제가 다녀보면은 그 어린 그 학생부터
그 나이 많은 어르신까지 예. 다양한 그 봉사자분들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 저희 지역 발전과 또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걸 보고 특히 어느 시군에 갔더니 그 시에는 약 15% 시민이 그 봉사자 등록을 해서 그 활성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한 도시의 시민 전체 비중의 10%가 넘어가는 자원봉사자 구성이면은 상당한 그 그렇죠.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지금 180만 봉사자지만은 예. 도 단위 전체로 보면은 10%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봉사자 그 확보 예. 그 구성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은 우리 경기도에도 벌써 10%를 넘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20%에 도전을 해서 약 230만 이상 내년에 자원봉사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15%인데 20%까지 늘리시면 좋겠다. 예, 예. 이제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 예,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자원봉사 활동에 좀 참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도 열세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덕담과 마무리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무튼 어려운 한 해 마무리를 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경기도 180만 우리 봉사자분들 정말 올 한 해 어려운 여건에서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점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180만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우리 경기도민 전체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러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기방송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하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그런 그 참여도 상당히 그 많이 제고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경기방송 애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13년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에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허영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허영호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